유리하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한 달치 화장품에 230만 원 이상을 쓴 제게 탄력감과 안티에이징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달에도 럭셔리 뭐 하이엔드 뭐 쿠션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을 좀 드나든 거예요. 1층을 쥐잡듯이 이잡듯이. 그러다가 이제 신세계 강남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의 매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화장품 매장은 매대가 마중 나와 있어요. 거기는 마중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상품이 앞으로 마중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도 마중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제가 홈쇼핑에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까 스위스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제품은 스위스 퍼펙션을 언급을 해요. 뭐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다. 뭐 스위스 퍼펙션에서 만든 계열사의 계열사의 계열사가 만든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 화장품의 기준은 스위스 퍼펙션이에요. 재벌 연예인들이 쓴다고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신세계가 수입을 했대.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 테스트나 해보자. 그 들어갔다가 최근에 나왔대요. 최상위 최고가의 한 달 관리 패키지예요. 예비신부 관리다, 한 달 동안 대차게 관리해서 새로운 피부를 얻는 관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38만 5천원인가? 아 몰라, 아무튼 230 얼마였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랐지. 235만 8천원 235만 8천원 화장품이 235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시술 효과 혹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값어치잖아, 돈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매일같이 발라야 되니까 내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시술처럼 쥐어뜯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회복기는 필요 없을 테지만, 뭔가 시술을 200 얼마를 받은 것처럼 좋아질 것이냐 궁금하더라. 이게 밤에만 바르래요. 제가 지금 얼굴 완벽히 다 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일 한 달 동안 제가 패키지를 끝내보고 한 달 뒤에 소감을 다시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언박싱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235만 8천 나와. 근데 그건 있더라. 여기도 이제 자체 스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이랑 뭐 스파도 있고 매장 내에서 하는 스파도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대요. 200만원어치 이상을 사면 스파권을 줘요. 예약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가격으로, 일반적인 가격으로 치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스파들이 이제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스파도 경험해보자, 그렇게 좋다는데 여기에 스파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235만 8천. 고급져. 이게 여러분 그 비싸다는 스위스 퍼펙션에서 가장 비싼 관리입니다. 이 이상의 그 위에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전에 여기서 가장 비쌌던 게 120만 원대 정도의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기 전에 아무래도 저도 망설이죠. 그리고 나는 여기 제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얇다 그랬더니, 이걸 제가 살 때 이거 이전에 있었던 그 120만 원대 관리 패키지 중에 한 회분을 저한테 샘플을 주셨어요. 왜냐면 거기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의 핵심 성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그 농도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써보고 문제가 없으면 거기 들어간 성분이 여기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것도 1회분에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가격으로 치고 보면 즉각적으로 너무 좋은 거야. 시술 받은 얼굴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써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 달을 써야 온전한 관리래요. 근데 그래서 그걸 쓰고 이걸 반품하지 말고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개봉을 해야겠다라고 오늘 마음 먹은 거예요. 그것도 좋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금 앰플이 7병인데요 한 병을 4일에 다 바르래요. 6mm 정도 되니까 한 회분이 꽤 양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앰플을 쓸 때 한 1mm 정도 쓰거든요. 한 번 쓸 때 1.5mm씩 4일 동안 이 한 병을 다 비워라 라고 하셨고, 워낙 고영양이기 때문에 그 위에 웬만한 건 바르지 말아라, 혹시 조금 땡긴다는 생각이 들면 가벼운 로션 정도 발라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첫날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제품 상단에 있는 하얀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반품 못합니다. 자, 이걸 눌렀어. 다시 올라오지 않는군요. 사용 전에 1분 이상 흔들어줍니다. 지금 보니까 위에 뭐가 농축돼 있던 게 나오면서 밑에 있는 액티베이터하고 섞이는 것 같아요. 흔들어주세요. 옛날 사람. 된 것 같죠? 자, 요거는 요거 뚜껑을 열어서. 야, 요것도 아깝다, 씨. 야, 이걸 어떻게 버리니? 여기 이거 다. 어머, 여기 꽤 많이 묻었어. 세상에, 이거 어떻게 버려? 한 5만원어치 아니야? 세상에, 내가 진짜 살다 화장품 이 뚜껑에, 이거 마치 요플레 뚜껑을 이렇게 핥아먹는 거랑 같은 거잖아. 예신 관리래잖아요. 아유, 무슨 예신이니 무슨 예비신부니. 요걸 이렇게 꽂아서 4일 안에 꼭 다 쓰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남으면 오히려 목에도 바르고 사이다에 꼭 한 병을 다 비우라고. 향 처방 안 했다. 향 처방은 없고 이런 데 가까이 발라야 되지 않아? 이런 데가 가장 노화가 심한데? 거기 이제 스위스 퍼펙션 매장에 여자 이제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직원분이 계셨고 남자 직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 직원이 피부가 진짜 좋더라고요. 자기는 이거를 몇 달에 한 번은 꼭 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딴 것도 막 추천해 주면서 자기는 이것만 쓴다 뭐 이러면서 내가 아니 이렇게 쓰시면 월급을 다 스위스 퍼펙션에 탕진하시는 것 아니냐, 직원가가 좀 좋은가 봐요 이랬더니 직원가가 또 없대.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부매니저님이 괜찮아요 금수저라서 이러고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아주 귀티나게 잘생겼는데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되게 잘생긴 게 보이고 막 비싼 거 찾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는 그냥 별로 취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스위스 퍼펙션은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취직을 했대. 스위스 퍼펙션의 유일한 남자 직원이래요. 신세계 강남점에 있어요. 그 직원분들이 뭔가 저는 좀 와닿았어요. 자, 이 느낌은 이 냄새상으로 비타민이 좀 있는 것 같고 비타민에 약간 그 쇠냄새 같은 게 살짝 나네요. 뭐 제가 성분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정말 웃기지 않아? 좀 싼 거 살 때는 오히려 성분 하면서 하여간에 그냥 완전 고농축으로, 그러니까 스위스 퍼펙션이 취급하는 모든 성분을 완벽히 다 고농축으로 넣었다. 지금 겨우 1.5ml를 발랐고 너무 가볍고 땡기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땡기고 그거 한 방울 만져봐. 온갖 걸 다 바른 얼굴 같아. 그치? 되게 가벼운 앰플 바른 줄 알았는데 마치 토너부터 크림까지 단계별로 다 쌓은 것 같은 그런 촉감이에요. 느낌도 그렇고 한 달 뒤가 너무 기대돼요. 궁금하다. 돈이 많이 들더 해도 피부가 정말 시술급으로 좋아지기만 한다면야, 그리고 피부에 타격감이 없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 스킨케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8일 동안 매일매일 제가 빼먹지 않고 잘 써보고 아침에는 제가 원래 쓰던 스킨케어 방식대로 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 전에는 그래서 원래 쓰던 거 잘 쓰고 저녁에는 이것만 바르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7병이 원래 이 그 스포이드랑 병이랑 다 나눠져서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다 썼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달 동안, 거의 28일 한 달 동안 다른 제품을 쓰지 않고 밤에는 무조건 이것만 발라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화장품이 좋은 것도 많고 막 기계도 많고 막, 그래서 제가 바르고 싶은 화장품, 제가 기존에 쓰던 화장품, 테스트해야 될 것들은 전부 다 아침에 발랐어요.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궁금해하시는 건 정말 초고가의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얼마나 달라지느냐죠. 아, 시세이도 그 흔들어서 쓰는 물 같은 선크림 알아요? 그거 알죠? 그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바를 때 느낌은 크림도 안 바르고 이게 아침까지 촉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아침까지 촉촉하고 수분감, 유분감, 영양감 뭐 다 좋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얼굴에 윤기가 촥 돌고 아주 기름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최대 약간 그 기름기를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술 효과 정도 되느냐? 시술 효과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를테면 예비 신부 아니면 그 귀한 가족 행사가 있다, 뭐 엄마가 환갑이다, 환갑 선물로 심지어 칠순 선물로 많이 나간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칠순 잔치 전에 이거 한 달 동안 관리하고 와 뭐 이렇게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하고 가면 엄마는 이렇게 약간 극적으로 땡기고 쪼이고 이거 원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제가 피부가 아주 나쁜 편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 아니에요. 피부 결이 정돈이 되거나 혹시 모공이 줄어들거나 뭐 그런 어떤 미세한 효과라도 있었냐? 기미가 줄어들거나, 제가 눈에 띌 만큼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무려 200을 넘게 투자한 내돈내산이잖아요. 시술 효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동안 썼던 화장품 중에 최고다, 이 정도 반응은 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돈 허공에 날아가는 것처럼 좀 이렇게 CG로 띄워주실래요? 근데 이 250만 원짜리의 이제 이
패키지를 사니까 스위스 퍼펙션에서 이제 스파권을 좀 줬어요. 내일 모레 그들이 준 스파권으로 스파를 받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보통은 스위스 퍼펙션 스파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여기서 물건을 사야만 또 받을 수 있는 코스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얼마의 값어치를 좀 해준다면 조금 이 상한 마음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반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살 때 스위스 퍼펙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트리트먼트류로 사랑받은 그게 이름이 뭐였냐면 그거는 이거보다 한 달 패키지가 뭐 절반 값이에요. RS28 셀룰라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116만 5천 원에 한 달 관리입니다. 이거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얼굴이 딱 환해지면서 딱 매끈해지면서 약간 그 입모드나 아니면 슈링크 정도 수준은 되더라고요. 그것들보다는 얼굴이 좀 더 맑아 보이고 더 촉촉해 보이고 그거는 만약에 좀 중요한 일이 있다 갑자기 피부 컨디션을 확 끌어올리고 싶다 시술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제품을 살 것 같아요. 예신 관리도? 그 제품은 정말 좋았어. 이 제품보다는 그 제품을 훨씬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이거는...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그 라프레리 쿠션 고가의 쿠션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해주셨어요. 아, 저렇게 비싼 쿠션이 있구나.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비싼 쿠션이 좋았다로 결론이 났어요. 예, 근데 오늘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뭐 백화점 매장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이라도 과언이 아닌 250만 원을 태운 스위스 퍼펙션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사봤는데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 시술이 아니다! 화장품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은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고 가격과 관계없이 나한테 제일 좋은 화장품이 제일 귀한 화장품이고 이제 인생은 여자의 인생은 나한테 잘 맞는 화장품을 찾아 헤매는 게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여정의 일환으로 한번 사본 건데 너무 가격 무조건 비싸면 좋겠지 이런 환상은 우리가 버리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화장품을 잘 고르는 눈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시리즈가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라프레리 크림 뭐 해달라 그리고 라메르 크림 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격을 검색해 그게 두 개 같이 사면 무조건 100이 넘거든요.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구입을 해서 각각 컨텐츠를 하긴 뭐하고 반반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지금 잠깐 유대리 아 약간 그렇죠. 아 요건 유대리로 넘겨 유대리한테 업무를 넘겨야겠네요. 과연 두 크림 중에 어떤 크림이 좋고 과연 비싼 크림이 정말 좋은 크림이었는지 유대리 나와주세요. 유대리한테 제가 부탁해놓고 저는 유럽여행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화장품 시리즈 아 나 이것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망설여졌었다 유리씨가 한번 대신 사용해볼 수 있겠느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뭐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